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박원순이야. 우리 어린 친구들은 씨발 아저씨, 어케인노 씨발년아, 요요요, 요년 요거 보소, 씨발년아 등으로 많이 부르고 있는데, 모든 자를 씨발만 갖다 붙이면 웃음벨이 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말해줄게. 박원순은 1956년 경남 창녕군 출신인데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 어린 시절 민주공화당에서 일하던 친척 형을 보고 정치인의 꿈을 꾸었다고 해. 초등학교 때 취미는 만화보기였는데 얼마나 좋아했냐면 만화책을 읽으면서 걸어가다가 사고도 자주 났다고 해. 그때 김성모 만화를 많이 봐서 씨발이 입에 붙었나? 시골 강촌인 창녕 영산읍을 살았던 원순이는 중2 때 처음 서울 구경 가보고 난 뒤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후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기로 결심하고 고교 입시에서 당시 명문고였던 경북고등학교 등에 지원했으나 모두 떨어지고 1년만 고등학교 입학 재수를 시작했다고 해. 당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학원에 다니고 학원이 끝나면 남산 시립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마지막 석 달 동안은 양말을 한 번도 벗지 않을 만큼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더러운 거야. 어쨌든 그러한 노력 끝에 경기고에 입학을 하고 불교 동아리에 가입을 하는데 당시 불교 동아리 동기 중에서는 중앙일보 그룹 홍석현 회장의 친동생인 홍석규, 참여정부 환경부 장관 이규영 등 한 가닥씩 하는 친구들과 인맥을 맺고 훗날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할 때 큰 도움을 받았어. 그 후 서울대에 입학한 원순이는 1학년 때 데모를 하다 4개월간 투옥되었는데 그 당시 UIO 대생들과 미팅을 하러 가는 중 유신 시위가 열리는 걸 보고 갑작스레 참석하였다며 그때 미팅에 나가지 않았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미팅에 안 간 걸 후회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는데 그때 미팅을 무조건 갔어요. 그 후 학원 강사로 일하다 고향으로 내려가 사법시험을 준비 합격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시보로 발령 후 1년만을 언을하고 변호사 개업을 시작해 변호사 출신으로 인권변호사 사회운동가를 자처하며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말이지와 인권변호사지 현실은 개조빨이었어. 그러다 참여연대라는 새로운 형태의 개쩌는 시민단체를 탄생시키는데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 시민단체의 권력화의 시초라고 볼 수 있어. 그 당시 파워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참여연대에서 시작한 낙천낙선 운동으로 70%가 되는 국회의원을 낙선 직전까지 몰아붙였으며 소액주주 권리찾기 운동으로 각종 재벌 일가와 특히 삼성의 이건희한테도 일부 승소하여 돈을 뜯어내는 등 혁국의 16매 카사딘 마냥 저세상 뒤를 보여주며 안진마였던 재벌들의 멘탈을 세상 화직시켜버렸어. 그 여세를 몰아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식탁이 이름을 탑재한 단체를 창단하는데 전생의 용한 장면가였는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돈 쓰기, 따뜻한 세상 만들기, 희망가기 사업 등 시발 세상 사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서 그의 기부 모금 사업은 또다시 떡상을 하게 돼 그 정점으로 희망 제작소를 재단 법인으로 출범시키고 사회혁신센터, 뿌리센터, 사회적경제센터 등등 수많은 연구 부서를 만들어 활동하는데 이쯤 되면 어질어질하다.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 왕이 된 원순이는 서울시장에 도전하였는데 이색의 페이커였지만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던 원순이는 키컷해야 지지도가 5% 남짓이었어. 그 당시 1위는 갓 정치에 입문해 신진 버프를 받은 안철수였는데 누구랑 붙어도 지지율 45% 이상 나오는 당선 확정 그 자체인 상황이었어. 그러나 안철수가 돌연 지지율 5%인 박원순에게 후보직을 양보하며 사퇴를 하게 돼 줄게 먹어야 하는데 어쨌든 기적적으로 서울시장 후보가 된 원순이는 나경원 후보를 53-46으로 이기고 14년 6.14 지방선거에서도 정몽준을 56-43으로 더블킬, 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박문수 안철수를 상대로 쿼드라킬까지 해가며 사상 처음으로 서울시장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며 서울의 주인으로 우뚝 서게 돼 서울시 시장의 핵심 어젠더는 소통과 공공이었는데 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결제하며 무상 시리즈의 서막을 알렸어. 그 후 공공 어린이집, 공공주택복지 사업, 서울역호가 공원화 등 일단 공공에 공짜만 들어가면
바지부터 벗고 달려들 정도로 공부에 집착하는 공부매니아였어. 특히나 취임 초기의 시정은 동네 촌발 날리는 시정의 연속이었는데, 노들섬 도시농업 서울시 고가공원 등의 시정은 서울의 위상을 한껏 조져놨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어. 하지만 지지율은 항상 좋았는데, 그의 정치적 기반이 시민단체의 파워와 관악, 공작으로 이어지는 호남라인의 탄탄한 지지, 서민 마케팅을 뛰어넘은 빈민거지 마케팅으로 이른소탈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큰 위기 없이 시정을 이어나가다 메르스 사태 때 친 준전시성원 드립과 코로나 때 우한에 보낸 우한자유 영상 등 감염병 터질 때마다 병크를 터뜨려 지지율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 그럴 때마다 시발갑이라고 많은 놀림을 받았는데, 어떤 사진을 갖다 놔도 시발이 절로 음성인식 될 것 같은 그의 얼굴 컨디션은 전성기 무현이도 위협될 만큼 인터넷에서 많이 패러디되었어. 얼마나 유명했냐면 본인도 자신이 씨발 아저씨라는 걸 안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불리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자 정치인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넘어가는 대인배스러운 모습에 더 많이 흥했다고 볼 수 있어. 누구처럼 좀 팽이는 아닌 그렇게 삼선시장을 지내고 이제 대통령만 남은 원순이는 마침 주위야 이벌들이 줄줄이 쓰러지며 대권 코끼리 열릴 줄 알았는데, 돌연 2020년 7월 9일 실종 후 숙청원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세상을 떠났어. 그가 사망한 원인은 자신의 여비서를 성추행한 것이 들통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인데, 서울대 여주교 사건을 처음으로 밝혀내며 성희롱이 범죄임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입증한 그의 커리어를 생각하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 그래도 10년 동안이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운영해가며 우리에게 웃음까지 줬던 박원순 시장, 부디 지옥에서는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